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세무사 김종석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엔 프랜차이즈에 대한 주요 사후 검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세청 사후 검증이라는 것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서 사후 검증 대상자가 위치한 지역 및 업종 특성에 따라 조세탈루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게 되면 해당 사업자가 신고한 부분 중 특정 부분을 검증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신고 납부 제도인 현 세법에서 불성실하게 신고한 내역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국세청 사후 검증은 세무조사의 전 단계인 과정으로서 그 소명 범위가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검증이므로 세무조사 대비 간단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후 검증의 종류 및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종료된 후로부터 3, 4개월 이내에 해명 안내문이 나오게 되며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매년 2월 10일 면세사업자 신고 종료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서 해명 안내문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신고 기간이 5월 또는 6월이기 때문에 그 신고가 종료된 후로부터 1, 2개월인 7월 또는 8월에 해명 안내문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세의 경우에는 통상 7월 정도에 해명 안내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후 검증은 수익금액 분석 결과 수익금액의 누락이 의심되는 경우나 인건비나 임차료 등 기본 고정경비 대비 수익금액이 낮은 경우 또는 소득금액을 분산한 혐의가 있는 경우 신고된 매입 적격 증빙 대비 비용이 너무 많은 경우 마지막으로 명의대여나 명의이자 혐의가 있는 경우에 사후검증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이러한 사후검증을 대비하기 위해선 다음의 단계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사전 준비로서 사후검증 해명 안내문의 내용을 분석하여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세무대리인을 선정한 후 담당 조사관과 소명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는 요청된 범위 내에서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으로서 만약 그 기간이 파생된다고 하면은 이를 현명하게 판단해서 자료를 분석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서 소명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에 대한 사후 검증은 종결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잘못된 소명은 소명 범위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서 세무조사로도 연결될 수 있으니 소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무조사 및 사후검증에 대한 경험이 많은 세무사를 통해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상 프랜차이즈의 사후검증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